자 여러분 잠깐 숙제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다운 퍼니처에서 프리미엄 카본 제품 협찬을 들어왔고요. 드디어 제가 의자를 바꿉니다. 오, 약간 좀 사장님 의자 같은데? 이겁니다. 나사는 별로 없네요. 좀 조립이 돼서 오는 거네. 오. 오. 완성. 오. 오 괜찮은데? 저 의자가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없거든 이게. 그래서 내가 맨날 몸을 막 이렇게 틀면서 했잖아요. 그저 공대장 좀 여유 되시면 주십시오. 저는 저 말고 아무도 안 믿는 편이라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받아주니까 몸이 꽉 낀. 몸을 좀 비틀면서 하는 사람이 좀 괜찮겠는데 의자가? 몸에 원래 열이 되게 많은 체질인데 재질이 약간 비닐 같아가지고 막 땀이 배고 뭐 그런 재질은 아니야. 야 근데 나 이건 이게 나 이거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편하네. 지금 이 제품은 시그니처 퀄팅 프리미엄 게이밍 의자였고 가격은 지금 32만. 카본 제품 의자를 써본 사람은 알아. 솔직히 이게 의자가 원래 가격대가 이래. 여기가 의자 생산이 17년 정도 됐거든? 이건 뭐 제품 홍보를 했지만 추천인 뭐 그런 거 없고 사장님도 그냥 우리 제품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이거 홍보해달라고 했거든. 그런 느낌의 홍보라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은데? 의자? 미치겠는데? 강제로 내 몸뚱이를 교화시키는 느낌이야. 이게 딱 잡아주니까 몸을 이렇게 못 트네. 버릇인데 옷도 이렇게 입고 의자도 이거 쓰니까 뭔가 평범한 사람 같지 않냐? 그전에는 약간 좀 동네 개백수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뭐랄까. 의자 다운 퍼니처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. 아 의자 괜찮아요. 의자 좋아. 의자 너무 편해요. 내가 돈만 많았으면 한 몇 개 사가지고 뿌리고 싶다 야.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쓰면 좋을 듯?